표정만 봐서는 조금 쫄은 듯한 오케이. 표정이 내립니다. 자, 바디, 자, 바디. 아, 들어왔어. 바디, 펀치. 자, 펀치. 정동원 감독이 미드킥까지. 이거 못 일어납니다. 끝납니다. 자, 이거 진짜 못 일어납니다. 지금 움직이면 쉽게는 지옥이에요, 지옥. 예. 자, 지금 뭐, 겉으로 보이는. 오늘은 대한민국 킥복싱의 레전드 파이터인 김세기와 박병규의 경기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김세기는 통산 전적 50전 42승, 33KO, KO율이 70%에 육박하는 강타자로서 코리아 무에타이 타이틀을 포함해 4개의 타이틀을 차지한 챔피언입니다. 동시에 당시로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즐겼는데 일본에서도 겐기가 있다면 한국에는 김세기가 있다고 말할 정도였죠. 김세기는 항상 싸움에 배가 고파 한 달에 두 번 이상 프로 경기를 해야 될 정도로 싸움에 미쳐 있었고 이날 상대는 K1 월드맥스에서 뿌아까오, 마사토, 알버트 크라우스, 앤디 샤와 같은 탑 랭커들과 싸운 적이 있는 총만 맞는 유망주 버질 칼라코다였습니다. 진흙탕 싸움을 잘합니다. 끝까지 바지 따링이 부러졌고 안 놓습니다. 쉽게 오지 마십시오. 쉽게 한번 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미소를 머금고 있어야죠. 네. 네. 자, 눈싸움을 도발을 먼저 하는 김세기. 버질은 표정만 봐서는 조금 쫄은 듯한 오케이. 표정인데요. 네. 라운드 원! 자, 1라운드 경기 시작됩니다. 버질 칼라코다와 김세기 선수의 격돌. 적절하게 공격을 해주면서 패스 게임을 잘 풉니다. 자, 라이터 퍼. 자, 라이터가 위험한 에어퍼 컴비네이션. 에어퍼 컴비네이션. 거기가 안 좋습니다. 네. 자, 뒤로 물러나고 있는 김세기. 네. 자, 레프트 단발. 자, 지금 레프트. 바디에 충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세기 선수. 네. 아, 지금 바디 맞았습니다. 한번 레프트. 네, 지금 바디 맞았습니다, 김세기 선수.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몸에 좀 곤란이 왔나요? 자, 레프트 네. 앞면 내줍니다. 자, 바디, 좌우바디. 자, 내줍니다. 바디, 좌우바디. 김세기. 아, 역시 한번 앞서서 빈 옆구리 네. 샷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근접거리를 주면 버질 칼라코다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알버트 크라우스라든지 여러 선수들이 킥으로 최대한 견제를 해주면서 아, 그걸 했던 건데요. 자, 레프트 다시 한번 라이트 바디. 자, 라이트 훅이 나온 다음에 아, 들어온 레프트 바디. 아, 들어온 레프트 바디. 퍽한 소리가 나오네요. 저 펀치 자체가 이 칼라코다 이 특기입니다. 추격합니다. 버질 칼라코다. 자, 라이트. 다시 한번 안면에서 바디로. 자, 라이트 퍼 좋습니다. 김승기 그러시면 좌우후. 자, 저거를 좀 바디 라이트인데요. 자, 코너 쪽으로 몰리는 김승기. 자, 공격을 냈다가는 그 뒷팀에 또 바디가 들어오니까 이제. 네. 자, 시도세이 나왔는데요. 좌우후 바디. 안면. 자, 들어갑니다. 김승기. 하지만 도발을 하고 있는 김승기인데요. 자, 니킥. 아, 두 번의 다운을 내준 채로 1라운드를 마무리하는 네. 김세기 선수입니다. 선수가, 아, 얼마 동안은 경기 운영을 잘 했었는데. 버질 칼라코다. 네, 하지만 제대로 들어간 것은 역시 옆구리 공격입니다. 네. 1차 다운을 당한 이후에 이 김세기 선수가 팔을 쭉 펴면서 기지개를 내듯이 네. 옆구리를 좀 당겨줬는데. 네. 맞으면서, 아, 연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거리전을 김세기 선수가 지능적으로 몰아갈 필요가 있어요. 네. 김재선에서 옆으로 꺾으면서 네. 어퍼컷 형식으로 바디 훅이 나오는데요. 네. 바디 훅이 나오는데요. 네. 아, 저 정답입니다. 김세기 반격 스포던데요. 자, 가발을 올리고서 자, 하이킥 김세기. 다시 한번 니킥. 라이트 유타. 자, 잠시만 아, 또 들어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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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아, 다시 관중입니다. 버질 라이트. 아, 들어왔죠. 자, 테닉 다운. 자. 김세기 선수의 반격 실현입니다. 아, 이렇게 이 버질 칼라코다도 펀치 기술은 좋습니다만 턱은 좀 약한 편이거든요. 네, 정승원 감독의 기술을 지켜보는 게 흥미로운 표정이에요. 아, 좋습니다. 버질의 안면을 연타하고 있는 라이트. 버질의 안면을 연타하고 있는 라이트. 다운됩니다. 버질 선수의 다운. 앞으로 쓰러졌는데요. 자, 김세기 선수 두 번째 다운. 2라운드에서 빼앗습니다. 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요? 자, 2라운드 자 다시 한번 김세기 선수 가동.
1라운드 바질의 바디샷에 두 번이나 다운을 당하면서 배색이 짙던 김세기. 그러나 2라운드 타고난 싸움꾼의 기질로 버질보다 한참 아래라고 평가받던 빠따질로 무려 세 번이나 다운을 빼앗고 영화 같은 대역전극을 선보였는데요. 홍수환 쌤 이후 이런 시원한 역전 경기를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곧이어 준비한 박병규의 경기도 시청하면서 이 흥분과 열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병규는 입식 전적 84전 58승을 거뒀고 그중 54전은 일본에서 치른 전적이며 대한민국 파이터로서 최초로 일본 타이틀을 차지한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는 2001년 일본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떡밥용 제물로 치부당하며 첫 일본 데뷔전을 치렀는데 상대였던 일본인 챔피언 오노데라 리키를 하이킥 한 방으로 떡시신 시키면서 일본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그 후 2009년 무신2 대회에서 자신보다 10kg나 무겁고 10cm나 큰 일본의 유치야마 유스케와 국내 복귀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챔피언은 작년 4월 달 됐나요? 기관이 생기기 전에 제 시합을 보러 왔던 게 마사토였습니다. 누가 강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절대 뭐 마사토가 강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아무리 지가 강하다 해도 뭐 내한테 비해서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유명하잖아요. 드래곤 타이즈 신이 일본から 来たんで 박선수 首洗って待ってるよ 씹히고 제 손으로 대어를 낳고 말겠다. 예. 근데 상대가 너무 나빠요. 그렇군요. 네, 박병규라 그러면은 예. 이제 우짜마 유스케 선수의 그 세컨 쪽에서는 상대가 박병규라고만 말했지 박류라고만 안 했거든요. 하크류라고 일본에서 다 합니다. 예. 근데 박병규라 그러면 모르거든요. 그렇군요. 모르니까 자기가 한 것 같아요. 우짜마 유스케가 좀 놀랐을 수도 있죠. 예. 박병규라 그랬을 때 몰랐는데 예. 만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예. 그 사람이었고요. 신일본 킥복싱의 예. 박류다 이러면 이제 예. 우짜마 선수가 원래가 -70이거든요. 예. 평소 체중은 18kg 정도 차이입니다. 자 유스케가 먼저 자 로키가 막 날려보고 있는데요. 자 미들킥. 자 밀러서고 있는 박병규. 그러나 여유 있습니다. 네. 미들킥. 때리도록 놔두죠. 예. 자 로키로 인사하는 박병규. 잘 쓰고 있습니다. 유스케. 예. 발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올라오네요. 예. 앞발 뒷발 상당없이 상당히 허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박병규 네. 선수 이미 뭐 예상을 하고 나왔겠죠. 예. 네, 아주 유연하게 대처를 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경기에서 항상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 박병규 선수도 좀 이제는 앞으로 나갈 때가 됐죠. 예.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 자, 로킥! 예. 아, 이게 챔피언 레벨인가요? 예. 한 방 딱 건드리는데. 아, 지금 박병규 선수의 눈매를 보십시오. 예. 예. 한 방만에 지금 두 방, 그렇죠. 세 방만에 지금 우찌한 모습이 지금 로킥 안 맞으려고 지금 몸 트위스트 축 했거든요. 예. 아, 이거. 아, 자, 로킥이 지금 데미지를 입고 있는데요, 예. 유스케. 이게 챔피언 레벨인가요? 예. 아, 로킥! 실전입니다. 자, 로킥! 자, 이때 뭐라 붙이겠죠? 박병규! 아, 무서워. 아, 무섭네요. 따워줘야 됩니다. 아, 자, 지금 유스케가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거의 뭐 싸워줘도 상관없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자, 다시 로킹. 싸워줘도 상관없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자, 다시 로킹. 아, 역시 다운 나왔네요. 자, 이야, 박병규가 이거군요. 진짜 셉니다, 박병규. 예. 자, 지금 유스케 본인도. 예. 자, 어처구니 없는 지금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물론 예. 강하긴 갑니다만, 저렇게 쉽게 무너질까 생각 못했거든요. 예. 한 방에 우짜마 유스케 돌아갑니다. 예. 아, 또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일단 슬립으로 강조하고요. 예. 박병규 안 놔주죠. 자, 다시 한번 지금 로우킥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박병규. 하고 있습니다. 예. 박병규. 미드킥 미드킥까지 이거 못 일어납니다. 끝납니다. 자, 이거는 진짜 못 일어납니다. 지금 우지한 선수께는 지옥이에요, 지옥. 네, 진짜 힘들어요. 자, 지금 표정이 경기를 네.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데. 예. 아, 힘들다네요. 그대로 경기 마칩니다. 박병규. 박병규는 1라운드 로우킥으로 첫 다운을 뺐고, 곧이어 스커드 미사일 같은 강력한 미드킥을 유스케의 옆구리에 명중시키면서 한국인 챔피언의 목을 따라왔다고 큰 소리친. 일본 파이터를 강제 아닥하게 만들었죠. 나이와 피지컬의 열세를 극복하고 한국인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준 박병규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지금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을 모두 보셨는데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디오스!